하요와요! 하요와요, 요양입니다. 오늘은 이 게임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구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사도 되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7만원이라는 게임 가격이 부담이 크니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잘 맞는 게임인지 알고 구매하시면 좋을 테니까 한번 자신과 대입을 시켜서 확인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전투를 진짜 미친 듯이 잘하시면 되고, 어떤 다른 FPS 게임이나 랭커나 프로게이머 등등 하고 오셨다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왜냐? 에임이 좋으시니까.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건 배우면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같이 할 잘하는 친구가 많으시면 돼요. 어차피 친구가 살아남으면 보험 처리해줄 테니까 아이템은 돌아오겠죠?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둘다안될 수도 있어요. 혼자서는 못하고 친구도 없다. 그렇다면 이 게임을 즐기는 세 번째 방법은 전투를 안 하시면 돼요. 이 게임은 전투가 다른 FPS 게임처럼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RPG 게임이에요. 게임에서 어떤 맵을 선택하고 큐를 돌려요?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AI를 죽이고 아이템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좀 죽고 탈출하면 돼요. PVP를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PVP를 아예 안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PVP가 일어나는 순간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죽으시면 돼요. 다음 판 돌리면 되죠. 그거 몇번 죽는다고 파산 안 해요. 그렇게 세 게임을 돌려서 두번 죽고 한번 살아나온다고 가정해서 대충 생존율이 33%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득을 보게끔 장비를 입고 파밍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한 20만 루블짜리를 입어요. 그리고 풀 파밍을 다 하고 살아나오면 60만 루블을 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두번 죽으면 마이너스 40만 루블이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살아나오면 마이너스를 제외하고도 플러스 20만 루블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살아나왔으니까 마이너스를 제외하고도 플러스 20만 루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펜트에 넣어서 나온 아이템들도 좀 있을 테고요. 그렇게 저축하듯이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더 이상 돈을 모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 와요. 예를 들어서 창고에 상자 같은 거좀 마련해서 창고에 공간이 충분히 넓다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는 이제 돈으로 장비를 사는 거죠. 비싼 방어구와 총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싼 장비로 한 번씩 의도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전투를 나가는 거죠. 죽으면 뭐 어때요? 집에 넘치는 게 돈인데. 이렇게 게임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전투 실력도 늘겠죠? 그러면 이 게임을 잘 즐기셨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 게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즐겼어요. 혼자서 잘하던, 친구랑 같이 잘하던, 파밍을 잘해서 모아둔 돈을 쓰는 재미로 살던.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은 이 게임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예요. 첫 번째는 저처럼 하루 종일 창고만 쳐다보는 걸 지루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평범한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여러분들은 창고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뉴비 때는 보통 스탠다드라서 창고가 너무 작아서 하루 종일 청소하게 되고, 그리고 실력이 좋아지면 지워온 게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돼요. 한세번 파밍해 오면 EOD도 창고가 가득 차 버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 타르코프와 개론을 하나 수강 신청했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하셔야 돼요. 유튜브 인강을 한 10시간을 시청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기초적인 조작 방법이나 이론을 배우는데 1시간, 각각의 지도를 외우는 방법을 배우는데 5시간, 각 지역의 파밍지를 배우는데 5시간, 이런 식으로 총 1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최소 시간이에요. 최소 이 정도를 해야 이 게임을 할수 있는 소양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튜토리얼이 10시간짜리는 소리인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게임을 할때 튜토리얼을 지루해서 싫어한다, 그래서 항상 그냥 맨땅에서 헤딩을 하면서 배우는 스타일이다 싶으시면 이 게임을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포기하실 거예요. 이 게임은 다른 게임과 달리 절대로 맨땅에서 헤딩이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한 같이 다니면서 가르쳐줄 친구라도 있어야 돼요. 이 게임을 아무런 지식 없이 친구 없이 혼자 그냥 했더니 잘 되더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결국 어려워서 그만둬요. 마지막으로 이 게임은 6개월마다 초기화를 해요. 이 게임 처음 사면 주는 팬티와 권총, 치즈, 물등그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허무하다고 초기화하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 게임 익숙해지면 금방 복구돼요. 저는 초기화하면 복구하는데 한두달 걸리더라고요.
만약 본인 실력이 늘수록 금방 복구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탈코프로 구매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과 잘 맞는 것 같나요? 무작정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하는 게 재밌어 보인다고 구매했다가 너무 어려운 난이도에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스트리머 분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은 마치 축구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선수가 축구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타르코프입니다. 그리고 할인도 종종 하니까 할인할 때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유튜브 공지사항으로 할인할 때마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고민해보시고 구매해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봐요 봐요.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